그렇지. 자, 이렇게 움직이면 실패한 겁니다. 둘 다 실패한 거예요. 이렇기 때문에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 잘 돼 있어야지만 이 교육이 잘 될 수 있어요. 이제 질투 때문에 싸우는 우리 친구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설명드렸을 때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꼭 먼저 확인하셔야지만 이 교육이 잘 될 수 있습니다. 여기다 플러스 나중에 한번 또 저희가 올릴 건데 이런 플레이스, 자기 자리에 올라가서 기다릴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질투심 교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건 우리 이제 주인공들 한번 불러볼게요. 레이! 어디? 우선은 아이들을 집안에서 최대한 먼 공간에 최대한 먼 공간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. 레이! 레이! 앉아! 기다려! 기다려! 우디! 자리! 기다려! 만약 이 상황에서 너무 흥분해서 계속 싸우는 아이들이라면 하네스를 채우고 줄을 고정시킨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 둘 중에 먼저 챙기는 아이는 좀 더 센 친구여야 돼요. 이 둘 중에 누가 더 세냐? 우디가 더 셉니다. 그래서 우디를 먼저 챙길 거예요. 우디! 자리! 기다려! 자, 시작해 볼게요. 기다려! 옳지! 우디! 자리! 옳지! 자, 이렇게 움직이면 실패한 겁니다. 둘 다 실패한 거예요. 이렇기 때문에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 잘 돼 있어야지만 이 교육이 잘 될 수 있어요. 다시 해볼게요. 레이! 자리! 앉아! 기다려! 우디! 자리! 레이 기다려! 옳지! 레이! 기다려! 옳지! 기다려. 네, 기다려. 자,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이면 칭찬하면 안 돼요. 앉아. 기다려. 옳지. 자, 레이. 기다려. 우디. 사리. 기다려. 이제 그러면 레이가 조금 못 참으니까 레이 먼저 칭찬해 볼게요. 기다려. 옳지. 이렇게 다른 강아지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우디가 참으면 바로 기다려 옳지 레이가 또 못 참는데 레이 앉아 레이 앉아 기다려 옳지 제가 이걸 너무 빨리 움직여 앉아 기다려 기다려 옳지 네 기다려 옳지 우디 기다려 옳지 기다려 옳지 기다려 이렇게 방법을 하다 보면 아까보다 참는 능력이 지금 높아지는 게 보이죠? 내 차례가 처음에는 우디를 만질 때 레이는 왜 내 거 안 좋아하고 쫓아왔는데 이제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기다리면 되네? 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깝게 해볼게요.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레이! 기다려. 기다려 옳지 레이 기다려 옳지 우디 기다려 옳지
이제 더 가깝게 아예 붙기 한번 해볼게요. 레이 뛰어. 우리 잘 기다려. 네. 맞아. 기다려. 옳지. 기다려. 우리 기다려. 옳지. 네. 기다려. 이렇게 먼 거리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거리를 좁히면서 다른 친구를 이뻐해줘도 이게 내 걸 뺏기는 게 아니라 곧 다음이 내 차례다라는 인식을 꾸준하게 심어주면 우선은 우리가 다견과거에서 질투로 인해서 싸우는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만들어준 거예요. 그 이후에는 각 상황별로 집안의 상황별로 싸우는 상황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 맞게 보호자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